한편 에밀맥 부국장이 시의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각 선거구별 한인 유권자 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LH 선거구 재조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역구별 한인 유권자의 수도 크게 달라집니다. 먼저 한인타운의 상당 부분이 포함된 제10지구의 전체 등록 유권자는 10만 1,000명으로 전과 비교해서 약 2,000명이 늘었습니다. 그러나 한인 등록 유권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. 현재 10지구의 한인 유권자는 전체 5.3%인 약 5,260명이지만 새로 변경된 선거구의 한인 유권자는 4.9%인 5,033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 반면 흑인 유권자는 50.6%로 종전의 43%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. 한인 입양아 출신인 에밀맥 LH 소방국 부국장이 출마하게 될 13지구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.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는 1만 명이 늘었으며 한인 유권자 역시 2.1%에서 전체 2.6%인 2,47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 한인들의 표만 에밀맥 후보에게 집중이 된다면 한인 시의원을 탄생하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새롭게 조정된 각 지역구별 한인 유권자의 비율은 13지구와 14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서 줄어들었습니다. 한인 유권자의 수는 10지구가 5,0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,289명이 등록된 4지구가 두 번째, 그리고 12지구와 13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